마켓스핀 코너로 이어갑니다. 정우영 실전투자연구원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양시장은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좀 답답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후장 시장은 어떤 특징이 포착이 됐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제 뒤편에 보이시는 전광판의 빨간 물을 이 색깔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연일 하락을 하다가 오늘 무엇보다도 기술적 반등뿐만 아니라 이 반등을 딛고 움직이는 섹터와 카테고리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예상했었던 쪽에 움직이다 보니까 더욱더 기분이 좋습니다. 자, 오늘과 같이 전체적으로 단풍에 물들게 되는 날이 매일매일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부터 전체적으로 우리 오늘 시장에 있어가지고 어떤 카테고리에 어떤 이 테마 섹터가 움직임이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처음에 보시는 쪽이 실적 테마, 그리고 두 번째는 장기 테마, 세 번째는 단기 테마 기준에서 대한민국의 전체 시장에 있어가지고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설명해 드리자면, 자, 오늘 실적 테마에 보시게 되면 HBM, 화장품, 자, 유로모피, 변압기, CLX, 반도체 부품, SSD까지 움직이는 거 보게 되면, 역시나 오늘 우리 국내 시장의 주도 섹터와 주도가 종목이 있는 곳은 반도체 소부장이라는 것을 오늘도 여신이 이제 일깨워주는 날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제 간밤에 있었던 엔비디아의 목표가 상향 소식을 통해 가지고 반도체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살아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단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갭상승 음봉이 났지만은 전체적으로 이 소부장이라고 볼 수 있는 관련 주들은 오늘 강세를 좀 보이고 있음으로써 자 거래소보다도 코스닥에 역시나 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오늘 매도를 하고는 있지만 기간의 순매수로 전환하는 조금 전 이 오후장 이제 즉 12시부터 순매수로 아주 강하게 들어오는 곳은 대부분이 전기전자 반도체 쪽에 집중되고 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자, 장기 테마입니다. 여러분들 유리 기판과 로봇, 웹툰과 간편 결제, 그리고 광모듈 데이터 센터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유리 기판 하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시나요? 차세대 이 AI 기판 쪽으로 보실 수 있는데 작년 2023년도에 2차 전지에 지금 반도체 흐름과 동일하게 강세 흐름을 보였을 때 자, 이 2차 전지에 파생되어 있는 자, 광산, 광물 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지금 현재는 글로벌의 이 그 글로벌 테마라고 볼 수 있는 AI 반도체의 이 흐름에 하나의 이 파생되어 있는 아주 강한 섹터가 태어났고 지금 현재 유리 기판 쪽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조금 전 이 화장품과 동일하게 자, 오늘 같은 날은 틱톡샵이라든지 아니면 초전도체, 여행 레저가 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조금 전 화장품과 동일하게 여행 레저 같은 경우에는 자, 중국의 GDP 성장의 이 상향 소식과 동일하게 이제 5월 달 여러분들 이제 여행 시즌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특히나 화장품과 여행 레저는 중국 소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1분기 어닝 시즌도 기다리는 종목들이 이제 하나둘씩 생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러나 틱톡샵과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틱톡샵 같은 경우에는 알리와 테무 같은 이 틱톡샵의 국내 진출이 이제 과시화된다는 아침부터 소식을 통해 가지고 자, 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그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이 광고 모바일 광고 업체들의 종목들이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 보시는 초전도체가 움직이는 걸 보게 되면 사실상 오늘 아직까지 지금 코스닥의 지수의 V자 급등을 노리기에는 좀 며칠 정도 한 번 더 지켜봐야 되는 시기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조정이 왔을 때 지금 현재 글로벌 테마, 국내 테마가 아닙니다. 글로벌 테마,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는 AI 시대의 인공지능 시대에 제일 먼저 AI 반도체 기준에서 주도 종목과 주도 섹터를 구분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코스피 시장은 472개 상승하는 종목수가 하락하는 종목수보다는 많고요. 코스닥 시장은 상승하는 종목수가 947개로 하락하는 종목수 576개 대비해서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상승 섹터가 조금 더 두드러지는 그런 오후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오후장 종목 전략을 어떻게 또 세워봐야 될까요? 네, 네, 오후장 전략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후장 전략을 보게 되면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수급 포착과 그리고 차트 포착에서 지금 기관과 외국인 중에서 특히나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정배열 초입뿐만 아니라 장대 양봉으로 추세 우상향이 잡히는 종목들이 오늘 많이 좀 잡히고 있습니다. 빨간 물만 보더라도 참 기분이 좋은데요. 자, 수급 포착에 보시게 되면 아침 일찍 오늘 상한가를 찍은 DIT와 지금 현재 오후장이 들면서 더 강한 수급의 이 힘으로 올라가고 있는 시에나 리서치, 에이펙트, 그 코아 스탠 캐몬뿐만 아니라 토니모리, 사이맥스, 특히나 GST가 이제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 YC캠이라든지 YC캠이라든지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도 YC캠 같은 경우에도 유리기판에 관련 종목으로서 지금 현재 이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는 모멘텀으로 지금 기술적 패턴이 잡히고 있고요. 자, 이 차트 포착 같은 경우에도 좀 비슷하지만 유니샘이라든지 리더스 코스메틱 그리고 PPI, 사이맥스 그리고 에이펙트 플리토가 오랜만에 이제 바닥에서 이 기술적 반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GST도 종합 다시 한번 잡히는 걸 보게 되면 역시나 이 AI 반도체로 인해 가지고 파생되어 있는 여러 가지 핵심 냉각뿐만 유리기판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오후장의 이 유로모픽 쪽의 종목들이 여러 대거하는 걸 보게 되면 오늘은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이끌어가는 시장이라고 지금 현재 볼 수 있습니다. 네, 반도체가 그나마 주도하는 시장의 장이다. 그러나 반도체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붙어 있어서 추가적으로 오늘 가능성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 여지를 잘 또 분석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고 계시나요? 네. 자, 오늘 오후장에 이 여러분들에게 종목 전략은요, 사실상 반도체 쪽으로 좀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연속성이 있는 종목으로 오늘 오후 분석 시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가서 이제 천천히 여러분들에게 전체적으로 시장을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분석할 종목은요, 유니샘입니다. 유니샘. 여러분들 좀 생소하게 들으실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오늘 장대 양봉 첫 머리를 좀 들었습니다. 어째 보면 여러분들이 이 지금 반도체 소부장에서 전체 돌아가면서 하나씩 이 1분기 어닝 시즌에 부합하는 종목들이 하나둘씩 지금 장대 양봉을 내고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유니샘은요, 전공정 장비 업체입니다. 가스 스크러버 장비 업체인데 국내 스크러버 점유율 1위 회사입니다. 자, 유해가스 저감하는 스크러버와 공장 장비의 종목으로 온도에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주는 칠러를 장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반도체 설계의 미세화 진행되면 웨이퍼 크기가 커짐에 따라 가지고 사용되는 가스가 다양해집니다. 그 덕분에 스크러버 장비의 수주도 지금 올해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까지 지금 이어질 거라는 전망뿐만 아니라 지금 뉴스와 보고서가 연일 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야 되는 거는요, 영업이익입니다. 지금 컨센서스가 올해 지금 1분기 영업이익률이 전 분기 대비 290%, 거의 300% 가까이 영업이익이 올라오고 있고 영업이익은 60억입니다. 자, 그러나 연간으로 보게 되면 재밌는 게 2023년도에 173억. 자, 전년 동기 대비 40% 역성장을 했는데 올해 컨셉은 260억, 전년 동기 대비 50% 고속 성장을 하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나 시가총액이 3,600억에 여기 보시면 유보율이 1,200%에 부채가 13%밖에 안 됩니다. 보게 되면
파는 대로 족족 모두 다 이제 현금으로 본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요. 그리고 PBR은 1.40입니다. 아주 우량한 회사라고 볼 수 있고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 아침 일찍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로 오늘 장대 양봉을 내는 걸 보게 되면 추후에도 이제 이 우상향이 날 수 있는 자 오늘 손바뀜이 났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23% 오르고 있습니다. 자 23%라 그러면 여러분들 좀 많이 부담이 되시죠, 그렇죠? 근데 요즘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 시장에 그 유동성이 메말라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가는 종목만 가는 시장이고 돈이 몰려서 손바뀜이 나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니셈은 오늘 부담된다면 오늘 오후장이 종가라든지 내일 음봉 공략을 통해 가지고 추세 우상향의 수익을 좀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유니셈 23% 급등 보이고 있거든요. 11,780원선 움직이고 있고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 투자가 재개가 되면서 분위기 반전을 이뤄낼 것이다라는 증권사 분석도 있으니까 더해서 참고해 보십시오. 대표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스핀에서 실적 테마를 보면요. 1등, 2등 화장품 섹터가 오늘 자리를 좀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드러진 관련 종목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오늘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자, 말 그대로 작년에 영업이익에 사상 최대로 좀 올라왔던 면도 있고 팬데믹 이후에 이제 마스크를 벗고 대부분 이제 화장을 좀 많이 한다라는 것도 있고 특히나 이 팬데믹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한류 영풍이 사실상 심상치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 유명한 연예인들의 이 화장하는 솜씨까지도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 스프레이드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색조 화장뿐만 아니라 그 이 해외에 있는 업체들이 우리나라 OEM, ODM 업체를 통해 가지고 이 많이 좀 생산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자 그 중에서도 이 지금 작년부터 지금 올해까지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2023년도 팬데믹 이후에 이제 영업이익이 반전, 다시 말해서 영업이익이 가파르게 올라오는 종목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종목이 오늘 오후장에 이야기 드릴 토니모리입니다. 이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7년 만에 이제 흑자 전환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올리브영의 이점을 통해 가지고 기존의 샵앤샵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온라인몰을 통해 가지고 경쟁이 많이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도 많이 이제 쪼그라들고 힘든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이 어려운 사업은 돈이 안 되는 사업을 다 떼버리고 자 돈 되는 사업 그리고 또 잘 나가는 샵앤샵과 함께 같이 이제 동반 진출을 하고 있는데 자 올리브영뿐만 아니라 다이소의 올해 상반기 이점을 통해 가지고 판매 채널을 다양화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 올해 작년 흑자 전환에 성공 지켰고 올해는 자 이 지금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라든지 뉴스에 여러분들 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올해 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고속 성장할 거라는 예측이 좀 나오고 있고 특히나 올해는 미국뿐만 아니라 남미 그리고 아시아 국가의 중심으로 현재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지금 유통 채널을 확대한다는 소식이 연일 나옴으로써 사실상 이제는 이제 치킨 게임이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에 남아 있는 지금 현재 경쟁력이 있는 화장품 업체의 종목들이 사실상 모두 다 좀 이 과거의 부진을 딛고 앞으로의 우량한 이 그 종목들이 이제 우상향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사실상 쌍끌이 매수가 들어옵니다. 자 외국계는 외국계 창고로 들어온단 말이죠. 7,500주뿐만 아니라 외국인 국적으로 들어오는 지금 한국 계좌로 들어오고 있는 7만 5천 주 그리고 기관은 오늘 같은 날에 기관이 이 반도체도 아닌 화장품을 3만 3천 주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1,800억에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드디어 작년 동기 대비 성장을 하는 30억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상하고 있는 토니모리가 기술적 패턴으로 봐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꼭 눈여겨봐야 되는 가는 놈만 가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병행을 딛고 이 화장품 업종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최선호주로 여러분들에게 좀 오늘뿐만 아니라 연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자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대표님 제가 이렇게 마켓스핀을 읽어보니까 최대 수출처가 이제 중국인데 중국 쪽에서 좀 한계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전략적으로 괜찮을까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중국은 사실상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과거 2016년, 2017년대 대한민국의 이 화장품 업계가 동반 성장했을 때, 네. 중국에서도 이 엄청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화장품은요, 사실상 진입장벽이 좀 낮습니다. 진입장벽이 낮고 오히려 더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현지화되는 이 분위기에 있어 가지고 2016년, 2017년부터 사실상 이 많이 좀 변화가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니모리보나 아니라 우리나라의 화장품 업체 종목들 업체들이 중국 사업에서 천천히 손을 떼고 어느 정도 사업이 되지 않는 쪽 떼고 반대로 동남아 베트남뿐만 아니라 태국 그리고 한류 연품으로 통해 가지고 유럽과 중남미 쪽으로 진출을 함으로써 이제 이익 개선에 있어 가지고는 사실상 과거의 부진을 털고 이제 이 우리나라의 화장품 업종은요 사실상 예전에는 이 모멘텀 플레이어였다면 지금은 밸류 체인의 종목으로 보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보니까 아마존, 타겟 등 미국의 판매처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되나 봅니다. 이런 부분으로 조금 더 성장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고요.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다음 종목입니다. 조금 전에 중국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뿐만 아니라 이제 5월 달이 되게 되면 사실상 놀자주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주도 섹터로 좀 움직일 수 있는데요. 세 번째 종목은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라 하려면 중국 소비의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GKL과 그리고 파라다이스가 있는데 특히나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인천공항 내리자마자 자, 오른쪽으로 보게 되면 파라다이스 시티가 많이 멋있게 있습니다. 자, 중국의 대표적인 이 자산가들이 제일 먼저 오게 되면 파라다이스 시티를 제일 선호한다는 그런 속설도 있는데 오늘 특히나 오늘은 기술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아침 일찍 대신증권에서 이 커버가 좀 커버리지를 내면서 사실상 오늘 아침 갭상승이 나 가지고요. 사실상 여러분들 자리를 보게 되면 갭상승에 5일선 위에 안착시켰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어려운 장에도 사실상 하락의 깊이는 적고 그리고 아침에 이 커버리지를 내자마자 갭상승의 기간이 오늘 3만 주가 들어왔다는 것은 사실상 이제 앞으로 이 흐름을 잡아준다는 뜻이라고 기술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그 이유는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GK보다도 파라데스를 선호하는 이유는 자, 이 지금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이 2023년도에도 2023년도에도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좀 곽강을 못 받다 보니까 52주 신저가를 찍고 요 근래에 이제 기술적으로 우상향하게 되는데 특히나 2023년보다도 2024년도에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할 거라는 보고서가 오늘 또 나왔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파라다이스를 코스닥에서 못 볼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래서 이전 상장에 대한 이 모멘텀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양수 겸장, 자 실적도 좋고 모멘텀도 좋은 파라다이스가 5월장에 여러분들의 계좌에 빨간불을 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5일선에서 이 음봉이 나올 때마다 자 모아가는 전략으로 5월달에 여러분들의 최선호주로 보셔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파라다이스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생방송에서 못한 이야기 유튜브에서 들을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좀 못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오후에 2시 반에 이데일리 온입니다. 라이브를 통해가지고 제2의 한미 반도체를 한번 찾아보자라는 주제로 2시 반부터 온라인 너튜브에서 자, 이데일리 온에서 여러분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켓스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정우영 대표님과는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